안녕하세요. 엘다육의 시기와 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양재동 꽃시장에 왔는데요. 아, 오늘이 날씨가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예. 바람 불어서 그런가요? 예. 자, 2층에 수제집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2층에 대명수제, 대명수제집 꽃꽂이입니다. 여기는 달래농원, 달래농원 소재집의 꽃꽂이입니다. 네, 언니 이쪽 쪽으로 여기 대자, 진짜, 진짜 물 마셔. 자, 여기는 청목 소재집의 꽃꽂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수 좀 드릴게요. 오늘 더글라스가 있으시면 되세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데 자, 이번 주간이 그 성탄절이죠. 네, 오늘 굉장히 아침 이른 시간부터 뭐 복잡하더라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절기가 절기니만큼 가격이 추악하다. 추악하다. 비싸다. 네. 이게 눈전나무, 눈, 네. 뿌렸다가 눈전나무, 그냥 전나무예요. 네. 저번 주에도 썼죠? 네, 저번 그 이유가 이거랑 이거랑을 같이 매치하기 위해서 한 거였었어요. 아. 저는 항상 전에 거 해놓은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아마 오리나무인가 그럴 거고, 얘가 얘가 이렇게 다 보면 틀려요. 조금 틀리죠. 아, 그러네요. 네. 얘가 뭐 구상인가 뭔가 하는 나무인데, 너무 흰색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적절히 섞으려고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나리가 좀 그래도 생각보다 쌌어요. 아. 6,000원. 얘가 7,000원이에요. 두 단위 7,000원이니까 3,500원 꼴이죠. 네. 요거 외에는 네. 또 우리가 또 주목한 게 있었던 것들. 이제 이거를 오늘 사서 샀어요. 아. 그런 거. 이런 것들. 장식이네요. 네. 네. 그리고 저쪽에도 샀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네. 저희가 이렇게 나중에 꽃꽂이 하는 거 보세요. 네. 오늘은 꽃 중앙 센터는 조금 약하게 하고 네. 양쪽 센터에서 전체가 어우러지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여기 벽에 있는 것도 화려하잖아요. 네. 여기와 여기 전체가 어우러지는 꽃꽂이를 할 거예요. 그럼 다 해놓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지난주에 썼던 전나무. 네. 네. 초는 전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이제 근데 일반 전구가 아니라 그 왜 알 전구 있죠. 그 전구가 들어가요. 이번에는 올해는 또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 AA 전기 막 이런 네모 긴 게 아니라 동글동글한 전기 있죠. 그거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게 저번 주에 썼던 거 그냥 제가 그냥 그대로 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사님 설계하실 때 네. 너무 방해되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인이 돌아갈 거예요. 네. 나리꽃을 하나 꼽았네요? 네, 그냥 아예 안 들어가기 좀 그렇고, 그래서 좀 나리꽃을 넣었고요. 약간, 이거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접으라고. 쓸 때마다 다르니까 좀 적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한번 보세요. 이따가 좀 정리를 해놓고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이쪽에 한 라인은 거의 된 거예요. 네.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네, 거의 그 저번 주에 썼던 걸 전부 다 쓰는 거예요. 그 보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자르다가 이렇게 남았어도 요 뒤쪽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필요하니까 버리지 마요, 이렇게 놔요. 아, 빨간 거는 지난번에 네. 스프레이 우리가 한번 뿌려봤던. 아, 그래도 상관없어요. 네. 이게 표가 이렇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간 거 아니면 다 쓰셔도 돼요. 이, 얘가 전나무가 네. 이렇게 잘 마르지도 않고 한번 쓸만해요. 그러니까 그냥 쓰고, 이렇게만 전체를 해도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큰 장식을 안 해도 그러네요. 가능해요. 외국엔 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무가 많으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리를 하나 넣어도 되고, 나리를 넣기에는 조금, 그릇이 작아. 아, 그래? 우리가 그릇이 없어져가지고, 다른 걸 써서, 이거 그릇 때문에 나리를 못 넣어요. 조화만 넣어야 돼요. 여기다 나중에 조화만 넣어줄게요. 네. 해놓고 볼까요? 네. 네. 와, 여기 중앙에는 나무를
활용을 했네요. 예. 네. 와, 넣을 거 없어요. 이제 꽃만 네. 몇 개 집어넣으면 끝났어요. 아, 그럼 여기 또 꽃을 넣을 거죠? 예, 꽃 네. 넣을 거예요. 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제. 진짜 없어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보강해 나가는 거라, 이제 이런 게, 오리나무 같은 것도, 네. 이게 물기에 물이 안 닿아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데다 넣어주는 거. 공간이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이 공간 공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국산이 위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처음부터는 자꾸 그러네. 보강이 되죠. 네.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되고. 네. 일단 오리나무는 여기서 먼저가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쓸게요. 오늘은 그냥 굵직굵직하게 막 들어가기만 해요. 꽃을 꼽아놓고 볼까요? 네. 네. 여기, 아, 꽃을 꼽으니까 또 다르네요, 느낌이. 저번 주에 우리 네. 저기 착색했던 거하고 네. 색깔이 좀 다르죠? 요거는 자연 그대로예요, 색이죠? 그죠? 네. 오늘은 색칠할 생각이 없어. 네. 색깔이 빨개서. 네. 우리 귀에는 이 색이 안 어울려요. 그러네. 노란색, 하얀색이 딱 어울려요. 네. 얘네들은 안 어울리고 자주색이잖아요? 네. 자색은 안 어울려요. 그래서 노란색을 놓으면 조금 눈에 확 띌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갑니다, 노란색. 네. 흘려지죠. 아, 그러네요. 이게 또 확 피면, 또 활짝 피면 또 다르겠어요. 근데 우리 예배 때는 거의 안 피는 것 같아요, 이틀 지나서는. 그쵸? 근데 수요일 날, 수요일 날 너무 이뻐요. 수요일 날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주일 지나고 수요일까지 가서? 그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만 꼽으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이제 리본 장식해야 돼요. 리본을 샀거든요. 네. 리본으로 여기 이렇게 허한데 조금씩 장식을 해줘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꽃은 다 꼽아놓고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네. 아, 노란색이 참 예뻐요. 예. 네. 다 피면 예쁘겠죠. 네. 오늘은 꽃이 주가 아니라 그 더위 바깥에 보면 다들 막 생화를 해놨잖아요. 네. 아, 나는 이제 근데 저기가 생화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여기 조화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생화를 조금만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생화가 주가 아니야. 오늘은 온통 다 화이트, 네, 하얀색이고 다 조화. 조화로 하얀색으로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또 장식을 마무리를.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럴 때는 네. 또 돈이 지금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게 이런 장식들 사느냐고 초하고 그런 거 사느냐고 돈이 많이 들어서 초하고 이런 트리 사느라고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그 끈을 샀어요. 짜잔. 얘는 안 살라고 했는데 저희가 빨강이 되게 너무 없으면 안 되고 이거 화이트가 조금 포인트가 되면 네. 일부러 돈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할게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리본을 리본을 만들 거예요? 예. 네. 아, 하얀 볼로 그냥 이렇게 갖다. 예. 네. 괜찮죠? 네, 그리고 저 리본은 저쪽에다가 저쪽에 있는 거 이쪽으로 뺀 거예요. 아, 저쪽에 리본을 저기다 놓고. 네. 네. 거기는 하얀 색깔만 되면 되니까. 네. 그냥 하면 되고요. 한번 해볼게요. 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그렇죠. 한다는 얘기였군요. 이렇게 우리는 대회 보면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중앙에 저기 꽃꽂이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장식도 다 대체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벽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체적인 크리스마스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지금 꽃꽂이를 할 때 꽃꽂이만 할 것만 사오는 게 아니라 꽃꽂이 하는 게 중앙이 아니라 다른 데가 화려하니까 이렇게 보강을 한 거예요. 좀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 네. 그죠, 목사님 단상에도 이렇게. 똑같으면 좀 식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변화를 주는 거죠. 네,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이면 살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있는 거 활용하는 거예요. 오늘은 초하고, 요게 굉장히 비쌌었는데, 트리가. 네. 저희가 오늘 만 원에 가져왔죠? 네, 그때 처음에는 뭐. 21,000원? 네. 세일해가지고, 예. 네. 도매가로. 할인해서 도매가로, 예, 그렇게 준 거예요. 네. 남은 거 몇 개 안 돼서. 네, 초도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초요? 네. 아, 그랬잖아요. 어떻게 네. AA 건전지, AA 건전지 긴 거, 네. 시계 같은 데 들어가는 건전지가 아니라, 동그란 거 있죠. 네. 돈 같이 생긴 거. 네. 그거 건전지예요. 업그레이드가 된 거지. 네. 여기는 굉장히 심플하게 했어요. 왜냐면, 딴 데가 화려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화려해버리면, 네. 그래서
양쪽으로 조금 화려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별거 아닌 거 아시죠? 줄줄줄줄 네. 말아서 그냥 네. 놓쳤어요. 리본이 눈에 안 차.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저거는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 지난주에 했던 것도 그대로 한 거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성탄절인데, 이번 주간이. 네.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네. 건강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